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타 폭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특별히 아주 강력한 고대의 주문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회를 원하시나요? 네, 제가 알려드리는 이 강력한 주문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예, 떠나가 버린 그 사람을 불러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룬이라는 고대의 문자고요. 예, 예를 들자면 예, 잉그, 이 글자는 잉그라는 글자고요. 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베오크, 베오크라는 글자입니다. 이 한 글자 한 글자는 모두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예, 상징되고 있고요. 이런 글자들을 조합해서 여러분은 예,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아주 강력한 주문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예, 글자와 타로가 만났을 때 우리는 예, 우리가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예, 아주 어마무시한 주문을 갖게 되는 거죠. 고대 사람들은 이 문자를 이용해서 예, 전투에 나가거나 떠나간 사람을 예, 다시 불러오거나 뭐 그렇게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힘이 있습니다. 예, 한번 예, 제가 알려드린 이 주문을 계속해서 외워주신다면 예, 분명히 예, 그분이 돌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선택지는 3개고요. 오늘은 처음이니까 일단 3개로 해볼게요. 자, 11월 제의를 원하시나요? 떠나간 사람을 불러오는 아주 강력한 고대의 주문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타 폭타. 자, 1번 선택지입니다. 잠시만요. 자, 일단 타로로 예, 그 여러분들의 제의를 원하시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 어느 때보다 예, 새로운 소식으로 상징되는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큽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사내로 상징되는 예, 뭔가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자, 황제. 그렇다고 해서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상황은 많이 수습되었고요. 예, 황제로 상징되는 힘이 넘쳐 흐르는 그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예, 연락을 예, 아마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를 풀어주는 고대의 주문을 우리는 룬 문자를 조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잠시만요. 자, 그럼 이 룬 문자를 사용해서 주문을 한번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페오스라는 문자를 네, 맨 처음 문자는 페오스라는 문자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얘기는 아마 그분에게 여러분의 음성이 가 닿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페오스 이 주문을 계속해서 외우실 때 여러분들의 예, 마음이 그분에게 가 닿을 수 있도록 제가 페오스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매달린 사내를 이길 수 있는 네, 저는 시겔이라는 문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 태양을 상징하고요. 시겔이라는 문자를 예, 저는 찾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겔, 예, 태양을 상징하는 네, 이 거꾸로 매달린 사내를 이길 수 있는 시겔이라는 문자. 자, 그리고 유리라는 하나의 문자를 더 더해 보겠습니다. 네, 전차를 상징하고요. 아마 이 예, 부정적인 타로, 부정적인 마음을 상쇄할 수 있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 묶여 있다는 그런 마음을 네, 떨쳐낼 수 있는 두 가지 룬 문자라고 생각돼요. 시계가 유울, 그리고 예, 라그라는 사랑의 문자. 예,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더욱 예, 각별하게 만들 수 있는 라그라는 문자.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규훌. 두 사람이 이어져 있고 예, 여러분이 그분에게는 선물이라는 걸 그분이 예, 깨닫고 예, 연락을 할 수 있는 재회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예, 우리는 주문을 완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페오스, 시겔, 율, 라그, 규훌. 그렇습니다.
자, 이 문자를 자꾸자꾸 그분을 생각하면서 외워주세요. 다시 해볼까요? 페오스 시겔 유 라그 규호. 아마 고대의 사람들도 이렇게 떠나보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주문을 외웠을 거예요. 자, 분명히 아마 먹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페오스 시겔 유 라그 규호. 자, 이 문자를 예, 그분을 생각하면서 자꾸자꾸 적으세요. 그리고 자꾸자꾸 되뇌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상징되는 어떤 물건이 있다면 예, 그 물건을 가운데에 놓으시고 이렇게 예, 이 문자로 예, 보호막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동그랗게 계속 적으면서 예, 적으면서요. 이렇게 그렇다면은 그분이 더욱더 예, 여러분의 영향을 아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알려드리는 주문 한번 예, 외쳐보시죠. 네, 그럼 1번이었습니다. 폭타. 자, 2번 두 번째 선택지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 자, 일단 타로로 그분의 속마음을 알아내는 거예요. 자, 행운과 그리고 변덕 그리고 네, 사랑. 네, 사랑이 있지만 이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마 그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떨어져 있게 하고 지금 재회가 안 되는 이유 같은데 이 마음을 부셔버릴 수 있는 강력한 주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주문은 에오로라는 주문으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보호를 상징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향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욱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자는 이렇게 티르라는 문자를 예, 저는 예, 선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변덕이라는 상황에서 예, 강력하게 그 변덕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긴다는 티르.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렇게 하갈이라는 문자를 저는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얼음을 상징하고요. 모든 눈의 어머니. 자, 변덕을 끝마치고 얼음처럼 굳은 마음으로 예, 여러분에게 돌아가라는 그런 하갈이라는 문자. 그리고 자, 세 번째 문자는 야라라는 문자 제가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자, 다시 한번 끝마치란 얘기예요. 변덕은 이제 하나의 어떤 사이클에서 마치고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런 의미고요. 자, 마지막 문자는 이렇게 행운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자, 마지막 문자 이렇게 디에그. 제가 디에그라는 문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24시간의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이 행운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상징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 문자들을 조합해서 우리는 강력한 고대의 주문을 얻었습니다. 그 주문은 에오로 티르 하갈 야라 디에그. 다시 해볼까요? 에오로 티르 하갈 야라 디에그. 자, 고대의 사람들은 이 주문을 이용해서 아마 예, 누군가가 여러분을 예,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예,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이죠.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에 여러분을 떠나버린 그 사람을 예, 되돌리는 아주 강력한 주문 에오로 티르 하갈 야라 디에그. 예, 이 주문을 이용해서 아마 예, 그분을 다시 되찾아오고 재회를 이루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반복해서 외우세요. 에오로 티르 하갈 야라 디에그. 예, 고대의 아주 강력한 주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상징하는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을 이 문자들 둘러싸세요. 계속 쓰는 거죠. 예, 동그랗게. 예, 아마 예전 뭐 고대 유물 같은 거 보면 이런 문자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써 있는 거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자, 2번 선택지 에오로 티르 하갈 야라 디에그. 예, 강력한 주문입니다. 이 주문을 이용해서 꼭 재회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폭타 디에그.
자, 3번 선택지고요. 떠나버린 그 사람을 다시 불러오는 재회. 아주 강력한 고대 주문 만들어보고. 자, 일단 예, 그분의 속마음을 이제 타로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왜 그분은 여러분께 돌아오지 못하나? 예, 다시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요. 뭔가 연결된 마음은 있는데, 네, 완성의 타로 나와줬고요. 예, 그리고 예, 마법사의 타로. 아무래도 그분은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능력이 좋아요. 여러분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예, 이 완성이기 때문에 꼭 사랑이 아니어도 뭐 일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한번 돌아오게 하는 예, 주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일단은 저는 첫 번째 문자로 이 유리라는 문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건 죽음을 상징하는데요. 일단은 조금 안 된 말씀이지만 그분의 어떤 성향, 그분의 어떤 잘난 능력을 좀 죽여야 돼요. 일단 좀 다독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유리고요. 그 다음에 니드라는 문자 예,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그분이로 하여금 여러분이 필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필요하게. 그 다음에 라드, 여러분에게 달려오게 만드는 라드라는 문자. 그리고 네 번째 문자는 잉그를 선택하게 보겠습니다. 잉그는 하나의 타이밍이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그분의 성향, 그분의 기질을 죄송스럽지만 조금 약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필요하게 여러분들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need라는 주문을 걸었고요. 그 다음에 rad,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잉그, 예, 하나의 타이밍이 끝나고 예, 다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는 예, 그런 시작점을 주기 위해서 잉그라는 제 문자를 선택했고요. 예, 마지막 문자는 자 아마 마지막 문자는 경쟁에서 이기거나 특히 사랑의 문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라그라는 사랑의 문자. 왜냐면 이 사랑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베오크라는 문자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잘나신 분이에요. 자신의 능력 발휘를 너무너무 잘 해주시고 계신 분인데 일단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좀 안정을 찾아야 돼요. 너무 잘나서 조금 예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시는 분이신데 여러분이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돌아와서 안정감을 좀 느끼도록 예 그런 주문을 만들었고요. 자 우리는 강력한 고대의 주문을 얻었습니다. You need lag ing back. 다시 한번 해볼까요? You need lag ing back. 자, 우리는 강력한 주문을 외웠습니다. 자꾸 이 주문을 외워주시고요. 자, 11월 한 달 분명히 이 주문이 먹힐 겁니다. 예. You need lag ing back. 예, 이 주문 외워주시고요. 생각날 때마다 외워주세요.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을 상징하는 무언가 사진이라도 좋아 있다면은 예, 가운데 놓고 이 주문을 순서대로 예, You need lad ing back. 이걸 계속 써주시는 거예요. 둥글둥글둥글 돌아가면서 계속 여러분의 주문이 그분을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고대의 강력한 주문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이 주문을 이용해서 꼭 11월 예, 재회에 성공하시기를 복타가 강력히 기원합니다. 3번이었고요. 복타